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제 문학 강의를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여러분이 받으신 이거는 이제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영문학으로 제가 이제 비교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받았을 때 논문을 좀 약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논문 자체가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보세요. 벨로우의 작품과 조현명의 작품 비교 연구라고 써져 있죠. 벨로우의 작품과 조현명의 작품 비교 연구인데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벨로우라는 사람은 유대계 작가예요. 유대계 작가. 유대계 작가가 뭔지 아시죠? 유대계 작가. 그래서 이제 이 유대계니까 또 기독교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유대계 작가들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요. All men are Jewish라고. All men are Jewish.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핍박받는 이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SMP 고통. 우리가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결국 고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고통이라는 게 뭐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정신적 고통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정신적 고통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 작가고 그래서 이 솔벨로우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예요. 솔벨로우라는 사람이 어떤 작가냐면 유대계 작가다. 일단 이걸 좀 알아두시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솔벨로우는 일단 이 작품에서 허조그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허조그와 조현명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조그는 당연히 솔벨로우의 작품 이름이고 이 허조그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주인공 이름.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고요. 조현명은 다 아실 거고요. 이 허조그라는 사람의 이제 작품과 조현명의 작품에 공통 분모를 파헤치는 것이 이 작품의 이제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왜 그러냐면 허조그라는 사람도 결국 루디빌 고옥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루디빌 고옥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시카고로 가요. 시카고 미국의 시카고. 다시 시카고에서 염증을 느끼고 어디로 가냐면 루디빌 고옥으로 돌아오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조가 되니까 원형 구조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도현명도 원래는 전원에 있었잖아요, 맞죠? 도현명이 전원 시인인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원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팽택현령을 해요, 팽택현령. 팽택현령을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이 너무 관직 사회가 썩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다시 전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걸회사라는 노래도 있고 하지만 이 귀걸회사가 전원 과 관련돼서 조현명이 쓴 산문이에요. 산문 아시죠? 귀걸이에서 노래로도 불리고 뭐 음식점 이름으로 쓰이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작품이 이렇게 공통점을 가졌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썼고요. 이 논문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벨로우와 조현명을 이렇게 불교와 노장사상으로 비교한 것은 그래서 이제 좀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제일 첫 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 논문은 동서문학 비교 연구의 차원에서 미국의 대표적 유대계 작가인 솔 벨로우죠. 허조그를 중국의 전원 시인 도현명의 작품과 비교를 하는데 이 공통점이 이제 불교와 노장 사상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현명의 작품은 지금 읽어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작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옛날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진리 아닙니까? 뭐 정말 진리는 공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자의 말씀도 뭐 지금 3000년 지나서도 진리 아니에요?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벨로우의 소설 그 두 번째 단락인데 첫 페이지 허조그를 도현명과 비교해서 토대가 뭐냐면 이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쓴 거예요. 이 허조그에 나오는 루디빌 곡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루디빌 곡. 또 조현명의 작품에 나오는 전원 모두 다 이게 어디에 존재합니까? 자연에 존재하죠. 맞나요? 자연에 존재하는 장소고 주인공의 선적 각성. 각성이 뭔지 좀 모르시면 깨달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각성. 깨달음. 깨달음. 그렇죠. 깨달을 각자죠. 맞아요. 깨달다는 거니까. 영어로 말하면 recognition이라고.
recognition 강사가 이제 여기 오죠. 이 삼음절이 그러는데 recognition 이제 인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비극 작품도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나락으로 빠졌을 때 여기에서 recognition해요. 이 4대 비극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면 다 이 나락에 빠졌을 때 각성을 해요, 주인공.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recognition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이상향 추구의 장소이면서 객관적 상관물,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원래 이제 객관적 상관물은 누가 이야기하는 말이냐면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학무지를 쓴 T.S. 엘리어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 Objective Collective라고 해요. Objective Collective. 시에서 여러분도 시 쓰시니까 좀 알아주면 좋는데 상징이나 비유를 할 때는 약간의 이 내 감정을 이제 시와도 관련 있으니까 실어 나르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있으면 내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 예를 들어서 이제 갈대를 가지고 뭐 어떤 어머니를 생각한다든가. 그리고 어머니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갈대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이야기하면 좀 더 있어 보이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objective correlative. 조금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 objective correlative는 상징과 비슷해요. 상징과 비슷한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말로 썼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위해서 이 벨로의 작품을 도현명의 작품과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 원래 이 비교라는 게 아시다시피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실제로 벨로우라는 사람이 동양인에게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작품을 쓰겠죠. 이 작품을 읽어보면 되게 동양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허조구가 이게 번역된 작품이 있어요. 번역본도 있고 그러거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읽어보시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 허조구라는 작품을 좀 원어로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저희는 이제 다 원어로 읽었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야 정말 이분이 대단한 사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벨로우가 실제로 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나왔죠. 그래서 불교와 인연도 믿었고요. 그래서 선을 이제 그 일본의 다이세츠 스즈키가 원래 선을 젠이라고 하거든. 젠 참선이라고 하잖아요. 참선할 때 이 선자 아시죠? 이렇게 쓰는 거. 이거를 이제 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 스즈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연도 듣고 그 참선 이런 선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기적인 사실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제가 그 인용문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로 이제 강연도 듣고 동양하게 관심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말 따로 오시겠나요? 네. 더 빠르진 않죠?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 하려면 3시간은 제가 해도 될까 말 건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 벨로의 작품인 이 허조근은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동양적 관점에서 볼 때 되게 불교적인 색채가 많이 있어요. 불교적인 색채가 있고 그래서 이 허조근은 자기 성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elf Reflection. 자기 성찰을 Self Reflection이라고 그래요. Reflection이라는 건 반사, 반성, 반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강의할 때 학생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반자 돌립니다. 반자 돌림. 그렇죠? 다 반으로 시작되죠?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Reflection. 그래서 셀프 리플렉션, 자기 반영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기를 반성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벨로우의 소설에 이제 비애왕 핸더슨이라는 작품도 있거든. 핸더슨 레인킹 이걸 이제 우왕이라고도 하고 이 작품에서도 이제 불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페이지인데 네, 거기 체크해. 네, 2페이지 저기 뒤집으셔서 그래서 2페이지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얘기해 줘. 그래서 예, 뒷장 뒷장도 있어요. 양면 복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비애왕 핸더슨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실제로 이제 깨달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무의미한 일상생활 생중사 이걸 영어로는 life in death라고 해요. 써보세요. life in death. 이제 생중사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중생 생중사 거의 비슷한 말이고 death in life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life in death 하면 이건 사중생이 되는 거고요. 사중생. 죽음 가운데에서의 삶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연히 생중사가 되겠죠. 생중사.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 많이 써요. 생중사, 사중생. 우리가 살아도 죽은 것 같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죽어도 살아 있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은 또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면 사중생이잖아요. 살아도 죽어 돌아가셔도 또 하나님의 세계로 가시잖아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생중사의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 아프리카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여행이 내면 의식의 여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뭐 이것도 깊이 들어간 복잡한데 이제 그런 깨달음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벨로의 작품이 또 학장의 12월이라는 작품 그 밑에 있죠. 이것도 이제 색즉 시공 공즉 시생. 그러니까 여러분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고 그 무의 세계가 뭐예요? 곧 유의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게 이때 색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뜻이 첫 번째 색깔, 컬러.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여자라는 뜻이 여자. 이게 뭐 색을 가까이 하지 말아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가 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유의 세계라는 뜻. 여러분 뭐 기독교를 믿으셔도 이런 정도는 알아서 좀 좋잖아요, 그죠? 색즉 시공 공즉 시공. 그래서 이 색이 유의 세계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유의 세계가 무의 세계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가 되겠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 아브라함 체프먼은 이 벨로의 소설이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깨달음 인식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내용이다. 뭐 이런 정도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도연명 나오죠. 도연명. 그 밑에 달라 보세요. 이 도연명은 동진 시기의 전원 시인이고 산문가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최초의 전원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연명은. 최초의. 그래서 농사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 중에서 이제 잠깐 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시는 이제 크게 뭐가 있냐면요. 전원시가 있고요. 산수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산수시와 전원시의 차이점이 뭔지 먼저 아세요? 산수시와 전원시 차이점. 이게 뭐냐면, 예, 네, 전원 자연이죠. 근데 이제 산수도 자연인데, 전원시는 체험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농촌 체험이든 체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현명은 양반이잖아요. 양반인데 전원에서 농촌 체험을 한 거예요. 농촌 체험을 하면서 뭘 썼다? 시를 썼다. 그래서 전원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원시를, 산수시를 쓴 사람들은 체험을 안 해요. 양반들은. 양반들 체험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인들 시키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양반들은 이렇게 걸어가지도 않잖아. 가마 타고 산에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런 두목 같은 두목의 시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원상 한산 석경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말로 쓸게요. 원상 한산 석경사 이게 뭐냐면 멀리 한산이라는 것에 비탈진 돌길을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두목이 걸어갔을까요? 가마 타고 갔을까요? 가마 타고 갔어요. 가마 타고 이 사람이 직접 올라간 게 예, 네. 그렇죠. 이건 전원시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가마 타고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걸어가지 않아요. 양반들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가면 가마 타고 이렇게 막 그 체험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잠깐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도연명은 이렇게 이제 전원시인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이 나오죠. 벼슬길에 오르를 오르면서 은퇴의 갈등. 이거 왜 은퇴의 갈등이냐면, 여러분 관직사에 있으면 어때요? 막 허리를 굽혀야 되고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도연명이. 그래서 이제 그런 유장사상적 사유라는 거고, 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그래서 이제 고대 학자들은 도연명의 사상을 두 가지로 이제 논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노장 사상에서 나왔다. 도연명의 사상은 뭐다? 노장 사상. 노장 사상은 뭔지 아시겠죠? 노자와 장자죠. 노자와 장자.
노자와 장자의 사상. 노자의 장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크게 말하면 이제 무위라고 해요. 무위. 네, 무위. 무위 자연이라고도 하고 무위라고 하는데 이때 무위는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위라고 하니까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위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인위적이지 않다. 요 위자는 요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짓 위자거든요. 왜 거짓 위자인 줄 아세요? 사람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는 거짓이죠. 여러분 인공뽑고 사람이 만들었죠. 네.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죠. 자연뽑고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에 그래서 이 맨메이드라고 하거든요. 맨메이드. 인공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거. 또 아티피셜.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짓이라는 이유로 쓰이는 겁니다. 무위라는 것을 잘 알려주세요. 무위라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무위도시 갈 때 그 무위하고 달라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여튼 인위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불교 노장. 그래서 이제 이런 불교 사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도 상당히 비슷한데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도 비슷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불교 노장 사상을 보면 여기에 불교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걸 격의 불교라고 하는데 격의 불교 이 불교의 사상을 이 노장 사상에다 막 집어넣어요. 노장 사상 읽다 보면 저도 이제 노장 사상 쪽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박사를 받으려고. 근데 그 속에 상당히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많다.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기 또 너무 깊어지면 힘드니까 그 정도. 그래서 하여튼 이 벨로의 작품과 도현명의 작품에는 이 불교와 노장 사상이 상당히 많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2번 벨로와 허조구의 벨로의 허조구와 도현명의 작품 비교. 그걸로 가겠습니다. 자, 벨로의 소설 허조구에 대한 비평적 접근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제 이루어져 오는데요. 이제 허조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거기 둘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면? 거기 밑줄 쳐보세요. 심리, 고찰 이런 말 있죠? 둘째 줄에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거 밑줄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 내면 심리의 고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벨로우의 작품을 선사상의 측면에서 보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다는 거. 참선, 아까 선이라는 게 이제 참선. 이걸 이제 뭐 이 약간은 영어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 이런 거 있잖아요. 불가에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제가 가보면 메디테이션 센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메디테이션 센터 이렇게 써놨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은 다른데 명상과 참선은 약간은 달라요. 근데 이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체 어떤 모든 것을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집착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버리는 게 참선이에요. 맞죠? 참선은 선하고 명상하고 좀 다른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 쓴 표현이죠. 선언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참선 이런 것 선에서 관점에서 연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그 3페이지 마지막 달락. 지금까지 벨로우의 작품을 동양의 불교적 차원에서 다루는 시도는 많지만 이 벨로우의 소설 중 하나인 허조구를 이제 동양의 다른 작가와 비교하는 시도가 없었어요. 이거 제가 처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 허조구를 자 넘겨보세요. 4페이지로 이 도현명의 작품과 이 불교와 노장사상에서 비교해보겠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선사상인데 선은 뭐다? 아까 참선이라고 그랬죠. 참선. 근데 선은 좋을 선자 아니에요. 그렇죠. 참선점이다. 그래서 이 선사상의 관점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옥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래된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래된 집. 고옥이라고 써놨죠. 이 고옥, 루디빌 고옥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고옥이 결국 뭐냐? 허조구의 각성이라는 거. 이걸 뭐에 상징했다? 허조구의 뭘 상징했다? 깨달음을 상징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옥은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자연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상징했다고 해서 문학적으로는 자연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책을 읽다 보면 거미줄, 거기 보세요. 거미줄 나오죠. 또 목피병에 걸려 죽어가는 느릅나무 이런 것들이 이런 거미줄이 결국은 어때요? 인간 세상 같아요? 안 같아요? 거미줄에 이렇게 걸려있는 우리도 존재 아니에요? 거미줄에 걸려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험난한 세상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조구는 이제 부인과의 불륜을 범한 이 거스바흐라는 자기 남자가 있는데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거스바흐가 자신의 딸 이제 준을 목욕시켜주는 것을 보고
악의로 가득 찬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깨달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욕시켜 주는 걸 이제 그 세례란 말이죠. 세례.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근데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명의 상태에서 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명. 명은 밝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상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은 깨달은 이후의 상태. 이건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무명과 명이라고 해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게 있다 보면 상당히 기독교적인 것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태초에 어둠이 있었다가 나중에 밝아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선세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가에서는 무명과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허조구의 주인공 허조구는 교직을 떠나서 이제 산장이 거처하면서 글 쓰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빌 곡이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루디빌 곡이 처음에도 등장하고 어디에 등장한다고 끝에도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원형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때 산은 산 물은 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철 스님이 한 말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선이 아니에요. 이 성철 스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원래 청원선사의 말씀이에요. 중국의 스님이 거기 제가 써놨죠? 청원의 비유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기 전에는 산을 보면 산이었고 물을 보면 물이었어요. 근데 내가 깨달음의 문턱에 들어서니까 어때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깨달음을 얻으니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공부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 성경을 공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책 갖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성경책을 그냥 전혀 공부를 안 하는 상태에서 보면 흰 것은 뭐예요? 종이. 검은 것은 글씨. 맞죠? 네. 맞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그래요. 네. 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해봐. 그러니까 흰 것이 종이가 아니고 검은 게 글씨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이 나는 이런 의미로만 알고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 아니야. 이런 게 많죠. 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데 공부하면 그러지 않나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영월 있잖아요. 영월 많이 가보시잖아요. 영월이 원래 넘기 편안하다 뜻이에요. 원래 한자를 보면 편안할 영자에 넘을 얼자거든요. 근데 이 영월은 넘기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영월 청령포의 단종이 유배가 되죠.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쓴 거죠. 넘기 편한지 한번 가봐라. 요즘이야 이제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영월이 넘기가 편하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성경책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알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달라 보이죠. 처음에 그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이긴 한데 처음에 볼 때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음을 이후에 상태를 제가 이제 밑에 써놨으니까 뭐 그걸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을 보겠습니다. 넷째 줄 밑에서 그래서 벨로의 허조구는 선사상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데 루디빌 곡이죠.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태. 이제 제 말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루디빌 곡을 떠나 있는 것은 이제 문명의 세계로 가는 거죠. 자연에서. 그러니까 식학으로 간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자아의 상징이고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루디빌 곡으로 돌아오는 것은 각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로의 출발점은 이렇게 인간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뭐 있는 건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5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에 그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실천이 따르지 않고 정신적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이다. 서조구는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사고는 필요성이 없다. 여러분 그렇죠? 자 보세요. Easier said than done. Easier said than done.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행해지는 것보다 말해지는 것이 쉽다. 그렇죠?
나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야지 말은 쉬워요. 근데 이게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려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 서울대 가야지 말은 쉬워. 근데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easier said than done이거든요. 이해가시죠? 행동을 옮겨야 돼, 뭐든지. 작심 3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그 허족은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사고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벨로의 허족의 첫 부분에 이 루디빌 전원의 묘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언덕진 정원의 풀밭에서는 들과 숲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커다란 녹색의 눈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이 풀밭의 뾰족한 끝에 거대한 느릅나무가 있었고요. 목핏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나무의 껍질은 검푸른 빛이었다. 그렇게 큰 덩치인데 또 붙어있는 나뭇잎은 몇 잎 한지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지막 입세에서도 그 입세가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어떤 죽음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단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자연 상징이다. 원래 제가 논문에서는 원어가 있었어요. 이제 원어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허족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 또 보세요. 텅 빈 집안을 돌다가 거미줄에 덮인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보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미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 세상. 우리가 이제 이걸 진망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그리고 진짜가 무슨 진짜냐면요. 티끌 진짜예요. 티끌 진짜. 이렇게 써보세요. 진망을. 망은 금을 망자. 그래서 이걸 진망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홍진에 묻힌 분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충곡, 정극인의 상충곡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최초 양반 가사. 이 상충곡이라는 가사에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홍진에 묻힌 분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홍진에 묻힌 분네. 홍진이 뭐냐? 속세, 속세. 왜 홍진이냐? 붉은 먼지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붉은 홍자잖아요. 붉은 홍자 이거 아시잖아요. 다홍지머 할 때. 진이라는 뜻을 진짜. 붉은 먼지라는 게 속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망은 홍진하고 같은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속계에 쌓여 있다는 거죠. 거미줄은 거미가 영역을 확보하고 미끼를 잡아먹는 수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보면 어때요? 정말 잡아먹히고 이 먹이사슬하고 똑같지 않나요? 정말 그런 그 이제 영어로 푸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먹이사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잡고 잡아먹히고 뭐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막 엄청난 세상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 축소판이라는 거죠. 거미줄. 그래서 도현명의 시에서도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사실 상황을 발견하는 시가 나오고요. 이제 음주기 17, 이 음주시가 되게 많아요. 도현명의 시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도현명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왜 재밌냐면 이 도현명은 술이라고 하는 것을 술이라고 절대 안 해요. 술 마실 때, 술 잘 마신 술 뭐라고 하냐면 참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말 망무물이라고 해요. 망무물.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근심을 잊게 하는 물건이다. 이 술이라고 절대 안 해요. 만약에 틀려요. 술 잘 마신 사람은 아 이거 술이 아니야. 그렇죠? 하여튼 그 이 망무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 상식으로 알았어. 망무물. 우리가 이제 담배 핀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담배 망우초. 근심을 잊게 하는 풀이죠. 담배도 풀이니까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시를 한번 좀 낭송을 해주시면 뭐 거기서 읽으셔도 될까요? 음주 이거 말이죠. 아, 예, 기 17. 예, 네? 극한이라고 썼다고 읽으시면 돼요. 극한 나무꽃이 앞들에 피어 향기 풍고서 맑은 바람이 기다리네. 그 향기 쑥풀과 다름 알겠더라. 나서서 가다가 옛길을 잃었으니 자연의 대도 따라야 통달하리. 깨달은 즉 마땅히 돌아가야지. 새가 잡히면 팔은 버림받느니라. 예, 6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한자로 된 건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쓰러지시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 결국 도현명은 6페이지입니다. 자신을 맑은 바람을 기다려 높은 향기, 덕풍, 그러니까 덕의 바람이라는 뜻이 덕풍이 이걸 사방에 퍼뜨린 난초,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난초에 표현하기도 많이 하죠. 뭐 지난지교를 꿈꾸며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육아의 근본 이념은 항문과 덕성을 잘 닦아요. 그렇죠? 닦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래서 출사, 그렇죠? 출사가 뭐예요? 벗을 나가는 거예요. 날 출자에 벗을 사자거든요.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풀사하려는 의도는 어때요? 가난에 찌든 삶을 타개하게 한 이유도 있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직에 나간다는 것이. 그런데 이 정치사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의 그런 뭐 모략, 배반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조그와 도현명의 시를 비교하면 원제와 거미줄이 허조가 세속의 잔망, 아까 진망 이야기했죠. 그런 그 속세의 그런 그 힘든 상태에 빠져있는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조그는 이 루디빌 전원에서 자기를 또 비판을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조그가 이렇게 비판하다가 시카고로 가요. 아까 이야기했죠. 시카고는 뭐,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카고는 어떤 장소냐? 문명의 장소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주 발달한 곳이죠. 지금도 미국의 시카고라는 곳은 아주 발달한 곳이지만, 그래서 이제 가요. 그런데 시카고라고 하는 곳에 곳에 가도 복잡한 내면을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서 어디로 와요? 다시 루디빌 고흐로 옵니다. 써놨죠 제가 루디빌 고흐. 그러니까 루디빌 고흐에서 이제 뭘 느껴요? 무라일체를 느끼는 거예요. 사물과 내가 하나다. 원래 이 무라일체는 장자에 어디에 나와요? 재물론에 나와요. 재물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제자가 가지런할 제자예요. 가지런할 제. 물이 뭐예요? 사물 물자 하나라는 거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뭐예요? 호전몽 들어보셨죠? 나비의 꿈.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깨어나 보니까 나비가 내가 됐는지 내가 나비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비의 꿈이에요. 그 원문이랑 제가 같이 재물론에서 실어놨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실패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장자는 상을과 나와의 구분이 없는 상태를 나비의 꿈. 이걸 또 세 글자로 뭐라고 했다? 아까 했죠. 호접몽이죠. 이걸 호접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접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세계에서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인 거예요. 현실도 꿈이고, 꿈이 현실이죠. 장자도 나비고 나비도 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라일체라는 게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잖아요. 운전하면 운전대하고 내가 하나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운전대가 나의 손의 연장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맥루안이라는 그 비평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운전대 손의 연장이다. 안경은 눈의 연장이다. 눈이 연장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른바 좋아하는 세계가 참세계다. 그래서 도현명의 시 중에도 이 음주 기친이라는 시에서도 이런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무라일체가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방송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음주 기친, 도현명. 가을부가 아름다워 이슬 젖은 꽃잎을 따서 수심 있는 술에 띄워 마시니 속세 버린 심정 더욱 깊어라. 술잔 하나로 홀로 마시다 취하니 빈 술잔 단지와 더불어 쓰러지노라. 예, 이 도현명은 특히 이제 술 중에서도 뭘 좋아하냐면 국화. 요즘에도 이제 국화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화주를 되게 좋아해서 중국에는 9월 9일이 중양절이라고 해서 양이라는 게 두 번 겹친다 해서 중양절인데 이곳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 국화를 따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 국화주를 만드는 전통이 있어요. 이 중양절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 음주 기칠도 그런 건데 흠뻑 이슬 먹고 아름다운 가을 국화 꽃잎을 술에 띄워놓고 이제 마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이렇게 독작이라는 게 혼자 술잔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라일체를 했고 이 벼슬살이에 상당히 지쳤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기의 전원에 돌아가는 것을 상당히 많이 꿈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가면 허조가 도현명을 비교한다면 그 밑에 써놨죠. 제가 허조가 루디빌의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마음의 평안을 찾잖아요. 무라일체를 느껴요. 도현명도 어때요? 벼슬살이에 지친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국화주를 마시면서 무라일체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조구는 다양한 내적인 탐색 과정을 거쳐 선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허조구가 루디빌로 돌아와서 집안 청소하는데 이 변기 속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이제 나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고 죽은 새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밑에 나오죠. 다음에 그의 주의를 끈 것은 변기 속에 나는 냄새였고 나무 뚜껑을 쳐들고 보니 주둥이가 달린 새의 해골과 시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새의 죽음을 통해서 허조구의 뭐예요? 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생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것처럼 정신적인 깨달음,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비평가의 말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허조구가 이런 자인식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 부분을 좀 건너뛰게 이걸 다 제가 일일이 한 시간 반 동안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8페이지의 그 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허조구의 의식 변화에 있어서 또 하나 계기가 되는 것은 목욕탕 장면이다. 그는 두 정부를 죽이고 그의 딸 그 준을 데려오기로 결심하고 그의 아버지가 쓰던 권총을 갖고 매들레인이 사는 집을 엿본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매들레인을 보면서 이제 허조우가 분노를 느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 이제 자기 친한 남자와 이 바람을 피우는 거야. 요즘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뭐 뉴스라든가 드라마에 보면 이 실제로 이제 이 작품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주방을 보고 매들레인이 있었고 호흡을 멈췄다. 이런 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거스바흐가 허조구의 친구예요. 거스바흐라고 써놨죠. 잘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허조구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딸을 목욕시키는 것을 보고 딸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부모로서의 사랑은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상하게 아이를 씻겨주는 거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권총을 쏜다는 것은 하나의 공상에 불과했다. Firing this pistol was nothing but a thought. 그러니까 영어에서 nothing but을 좀 설명드릴게요. Nothing but은 뭐냐면 단지란 뜻이에요. 단지. 그래서 only. 왜 only냐면 이때 but은 뭣뭣을 제외하고란 뜻이에요. 뭣뭣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he is nothing but a poet. is nothing but a poet. 그러면 그는 시인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시인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단지 뭐예요? 시인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꼭 알아주세요.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죠. 생각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정말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영혼은 양서류와 같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간의 영혼은 자 이걸 영어로 좀 써보세요. 제가 이건 원어로 안 썼는데 인간의 영혼 양서류와 같다가 man is an amphibian. 자 이렇게 써보세요. 거기 원어는 제가 안 써놨죠. man is an 이 amphibian 양서류예요. 여러분 양서류는 개구리 같은 거죠. 개구리 맞나? 그러니까 개구리는 땅에도 있고 물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이게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아주 쉬운 영어지만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번역을 인간은 개구리다 이렇게 번역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양서류와 같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처음 산을 볼 때는 산인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런 예예요. 자 이걸 번역하라면 인간은 개구리다 틀리진 않지만 해석이면 안 되죠. 인간의 마음은 양서류와 같다. 이건 조금 더 발달했지만 완벽한 해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좀 더 멋있게 번역은 뭐예요? 인간은 선의 마음,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 살아보시면 아, 이렇게 할까 하다가 안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계속 선한 마음만 갖고 살기 힘들지 않나요? 우리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요? 입새 이는 바람에도 이는 바람에도 나를 괴로워해. 뭐 어렸을 때그 뭡니까 참고서가 뭐 8,000원인데 만 원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안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단하신 분.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아 역시 문학을 하셔서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양서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다시 9페이지로 넘겨보세요. 9페이지. 자 9페이지에 이게 이제 페이지가 좀 많아서 빨리빨리 갈게요. 자 9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허조구가 뭐라냐면 편지 쓰기를 멈춘다라고 나오죠. 편지 쓰기 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9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내면 좀 그러니까 편지 쓰기라는 건 어떤 내면의 글쓰기죠. 자신의 내면의 글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 쓰기를 멈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이나 지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면적 평정심 그러니까 아파테이아라고요. 아파테이아 이제 다른 말로는 peace of mind 평정심을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건 아주 쉬운 영어고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말이에요. 원래 공부를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워커, 보행자, 이거 아주 쉽죠. 좀 어렵게 쓴 뭐예요? 피데스트리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쓰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수준을 아는 거예요. 워커라고 쓰면 아 한참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비데스트리안 이런 말 쓰면 좀 더 영어 공부할 수준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편지 쓰기를 멈춰요. 그래서 지식이나 지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면적인 평정심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참된 각성을 이제 하고요. 근데 이게 이 책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각에는 아무에게도 전할 말이 없다. 단 한마디도 없다. 이게 상당히 어때요?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노자나 장자가 노자는 그 뭡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도덕경에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도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이. 그래서 이 도를 도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보세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여러분이 이제 뭐 사모님이나 사부님 사랑하시겠죠.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걸 어떻게 변화해야지 진짜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나요? 이걸 변화를 해야 돼? 네? 어떻게? 뭐 한번 말씀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표현인데 제 말씀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말로 나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아니 그것보다도 그걸로도 표현이 안 정말 사랑하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태현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말 썼어요 시로. 그 안에 있는 건 뭐야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 또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 뭐 쓰고이 뭐 일본 사람들 쓰고이 됐으네 그렇게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이걸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200이 별류천지 비인간이다. 천지의 인간 세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노자와 장자에 나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해놓고 81장까지 쓰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이게 약간 이것도 약기가 모순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허조고의 마지막 구절이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각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전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노자 장자력 사유다는 거예요. 참된 각성. 이해가시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사상에서 보면 이런 참된 각성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도현명도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는 제가 못하고 이제 저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이상향의 추구라고 써놨죠? 보셨죠? 이상향을 추구하는 거. 자 거기 보면 도현명이 관직을 버리고 귀향해서 이상향을 추구하는 행위와 허조구가 루디빌 고읍으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돌아와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행위는 좋은 대비가 된다. 그래서 도현명의 음주 기판 이거는 짧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꺾어서 보세요. 국화 또 나오잖아요. 유연히 남산 바라보네. 그게 나오죠? 거기 이제 이게 음으로 하면 최국 동리하 거기 음이 이렇게 음을 다루시면 돼요. 유연 전남산. 유연 전남산. 뭐 이 정도는 다 음 읽을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꺾어서 유연하게 남산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최국 동리야 유연 전남산. 정말 멋진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이제 보면 정말 자신이 어떤 이상향에서 사는 이상향의 추구 이런 것을 이제 벨로의 허조구에서 나오는데 그 밑에 허조구에도 보세요. 그 밑에 나오죠. 나뭇단길 따는 모습을 보면 이 버크셔 지방에 때마침 여름이 한창이었고 허조구는 광대한 곡 아까 루디빌 곡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식성이 까다로운 편이었던 그도 이제는 종이꾸러미에 쌓인 실버컵 식빵에 깡통에 든 콩돌이 미국 치즈만을 식사를 했다. 이따금 손질이 안 된 정원으로 나가서 공연히 조심하는 척하며 가시도 친 나무를 쳐들고 나뭇달기를 따먹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허조구가 이제 루디빌 곡으로 와서 자기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는 장면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10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허조구가 이런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이런 그
떨어져 있어 사는 것을 이제 많이 바라는 건데, 자, 그 밑에서 둘째 줄, 도현명은 절박한 환경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잘 인식을 하는데, 그 잡시기팔, 그러니까 여덟 번째 시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본래 벼슬살이는 나의 소망이 아니었고, 원래 본업은 밭갈이와 양장이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 원래 자기는 그런 게 목표였다는 거. 그래서 11페이지. 이 도현명이 이 오염된 정치현실에서 탈피해서 전원에 귀의하죠. 자신의 이상향을 실현하는 것처럼 코조구도 혼란된 세계인 시카고로부터 안정된 세계에 어디로 가요? 루디빌 고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집이 마을에서 2마일 떨어진 산에 있었고요. 버크셔 지방의 싱싱한 여름 날씨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상쾌한 공기, 시냇물은 곤두박질하고 숲은 우거졌고 실록이 눈부셨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 밑에도 이제 쭉 제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점점점 하고 이제 썼는데, 요 내용이 재밌는 거니까 제가 이 비교 문학을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이 도현명의 내용과 유사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허조가 보게 있죠.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서 루디빌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도현명이 뭐예요? 관직 사회의 부패의 혐오를 느끼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귀거래사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자, 귀거래사를 한번 낭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거래사 도현명. 마침내 저 멀리 나의 집 대문과 지붕이 보이자 나는 기뻐서 뛰었다. 머슴아이가 길에 나와 나를 맞고 어린 자식은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뜰 안에 세 갈래 작은 길은 온통 잡초에 덮여 황폐했으나 아직 소나무와 국화는 시들지 않고 남아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술단지에는 아내가 정성 들여 담근 술이 가득 차있다. 술단지와 술잔을 끌어당겨 혼자서 자작하여 술을 마시며 뜰에 나뭇가지들을 보며 즐거운 낯으로 미소를 짓는다. 또 남쪽 창가에 몸을 실리고 남쪽 들을 내다보며 마냥 패대를 펴고 의기양양한 기분이 되고 참으로 사람은 무릎을 들이울 만한 좁은 내 집에서도 충분히 안빈낙도 할 수 있음을 실감한다. 예,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잘 됐어. 무릎을 들이울 만한 좁은 내집이라고 한번 써놨죠. 무릎을 들이울, 이게 이제 이거는 완전히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 도현명이 뭐 이 정도로 노후한 집에 살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 하인들도 있었어요. 거기 이제 자기가 다시 들어왔는데 자기 하인들도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자기가 누추하다는 것을 약간 이해하시죠? 이제 과장법. 그렇죠. 과장법, 축소 과장, 향소 과장법이라고 그래요. 작은 것으로 지향하는 이제 과장법, 향대 과장법이 있고요. 향소 과장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짓꼬리만한 봉급의 향소 과장. 짓꼬리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짓꼬리만한 봉급 이런 말 쓰잖아요. 이런 게 다 향소 과장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류 직하 3000척. 뭐 폭포가 떨어지는데 3000척이나 되겠어 떨어지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200의 시에 보면 이런 건 다 엄청난 뻥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향대 과장, 향소 과장입니다. 자, 11페이지로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허종과 도현명을 비교를 하면 모두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원으로 돌아온다, 맞죠? 그런데 허종을 반겨준 사람은 없어요. 허종은 없어요. 왜? 자기 부인이 아까 이야기했죠. 바람 피워서 딴 남자에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도현명은 머슴아이와 어린 자식과 아내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도현명은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국화주를 마셔요. 아내가 국화주를 준비해가지고 마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마시는데 허종은 어때요? 손 보지 않고 곰팡내가 물씬한 집을 청소하고 뭐 전기도 수리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허종은 1년에 집을 고치는 행위가 끝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원을 산책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네. 읽어주십시오. 그는 조용히 숲속을 거닐었다. 파랑잎, 가랑잎들, 곱게 물든 나무잎들이 썩은 나무, 그루터기 사이와 이끼 낀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사냥꾼들이 밟은 오솔길과 사슴의 발자국을 그는 봤다. 숲속에 들고 보니 기분이 한결 좋고 진정되었다. 주위의 정적이 그로 하여금 맑게 빛 날씨와
신의 공원 속에 있는 그의 신변의 모든 것에 가요. 그가 쉽사리 좌우들이라는 느낌과 또 사물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게 폭주하리라는 것을 모르고 궁극적인 원근 감각이 없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였다. 예, 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신이 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 도연명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도연명에서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가시조가 이 안 나오는데 도연명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 벨로우의 허조그라는 작품을 읽다 보면 신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세계도 들어가 있다는 거.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작품을 보면 그래서 이런 허조가 이제 정신적 혼란 루디빌 곡을 붙이면서 이제 루디빌 곡을 수리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상향은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이상향, 유토피아는 다 아시죠? 근데 왜 유토피아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나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유는 네버에 대해 없다는 뜻이에요. 유토피아는 뭐냐면 섬이에요. 섬. 유토피아가 뭐냐면요. 예,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 하지 않는 섬.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중에 보면 토피아 관광 이런 말도 있잖아. 토피아. 토피아 관광 이런 게 있어요. 그 관광회사에. 원래 섬만 가야 돼. 섬만. 근데 뭐 다른 데도 가겠죠. 근데 하여튼 유토피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아이디어가 이데아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데아. 이데아가 존재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플라톤이 생각한 그런 세계지. 맞죠? 그렇잖아요. 그 뭐 이어도 사나 이런 거 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유토피아는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지. 하여튼 그런 유토피아고요. 자, 공사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공사상은 이 마음을 비우는 거죠. 공이니까. 공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건데, 자, 그 공사상으로 가보세요. 그 밑에. 그래서 이제 공사상은 그 자체가 고통, 괴로움이라는 상황을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적 작업이 필요 없다고 느껴요. 자,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고 13페이지 인용문 발음이 기다려요. 허조근은 인간과 삶이 그의 사고체계가 포용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걸 인식을 해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전제조건과 신비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허조근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허조근에서 명문이에요. 명문.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단지 태양계의 어느 한 행성에 존재하는 미세한 보잘것 없는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결국 인간이란 것이 태양의 주변 궤도를 돌고 있는 이 광물성 쌍덩어리에 서식하는 동물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그리 대단해서 이처럼 고상하고 위대한 목표나 표준이 필요한 것인가? 예,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기와 목도 천해명이라고 해서 이제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상실했죠. 근데 하여튼 이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많지만 수많은 은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은하수가 있어요. 은하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보는 은하수는 정말 전밖에 안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이 태양이라는 곳에서 도는 지구가 이제 보통 뭐 45억 년, 50억 년 뭐 이러는데 뭐 50억 년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지구라는 행성이 있잖아요. 지구라는 행성에서 어디 살아요? 대한민국 살죠. 대한민국에서도 뭐 그냥 남한에 살죠. 남쪽에 살죠. 여기에서도 어디 살죠. 거기에서도 어디 살죠.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미물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나요? 크게 본다면. 크게 본다면. 그리고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100년을 산다고 치면 50억 년 앞에서 100년은 빙산의 일각도 돼야 돼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존재죠. 아주 티끌도 안 되는데 100년 사는 게 쉽나요? 어렵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다는 게 멋있지 않나요? 말이. 인간이라는 것은 태양 주변 궤도를 돌고 있는 광물성 땅덩어리에 서식하는 동물의 일종에 불과한다면 무엇이 대단해서 고상하고 위대한 목표나 표준이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슨 쓸모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서두 부분에서 밑에 있죠. 화조부는 월동용 이중창을 설치해요. 청명하고 산뜻한 가을날 뒷마당에서 이중창을 닫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불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 월동용 이중창을 설치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가 문이라는 게
문을 열어 뭐 마음의 문을 열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으로 살며시 내가 들어가게 뭐 부창 모도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크셔의 누디빌곡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다가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문을 닫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지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의 문을 뭔다? 여는 거죠. 마음에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6번에 나오거든요. 네.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유리창을 더 많이 열어젖혔다. 순간 햇살과 신선한 전원의 공기가 방 안으로 밀어닥쳤다.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엄습함을 느끼고 그는 놀랐다. 만족감이라고? 농담이시겠지. 이것만은 만족감이 아니라 환희의 감정이다. 왜냐하면 아마도 처음으로 그는 메들레인이란 굴레를 벗은 기분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환희. 그의 노예 생활이 종식되었고 그의 마음은 소름 끼치는 중압감과 속박에서 해방된 것이다. 다만 그녀가 여기 없다는 그 사실만 갖고서도 이미 그의 정신이 경쾌해지고 즐거워진다. 여기서 이제 메들레인은 이제 그 허조부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들레인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아내의 어떤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 부정 행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 깨닫고 나서 다시 이제 루디빌 곡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살면서 어떤 이제 마음의 이제 평화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창문을 여는 행위가 한국의 동시적 열림을 상징한다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이제 그런 뭐 마음 비움 뭐 이런 건 넘어가고요. 이제 그거는 건너뛰고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좀 빨리 가야겠네. 그 세 번째 단락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 14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인생에 대한 얘기 써지는 거 있죠. 14페이지. 허무감 불교나 도교 사상과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그 감정 이제 혼란한 시대에는 일반 민중에게 도교 이런 노장 사상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래서 이 도현명의 시 중에서도 이 음주 기팔이라는 시에 보면 이거 아주 짧은 시인데 불교의 공사상적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죠. 음주 기팔 도현명. 짧은 생은 한순간의 꾸미려니 어찌 진세의 속박에 매이니. 예. 짧은 생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50억 년에 비하면 100년 살아봐야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세의 속박에 매이겠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한번 딱 치는 번개와 같아요. 번개 한번 딱 치고 사라지면 끝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장춘몽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15페이지를 보세요. 15페이지. 15페이지의 첫째 줄에 이 도현명은 자신의 근심을 달래기 위해서 술에 의존해요. 그런데 허조구라는 작품에서는 술이 별로 안 나옵니다. 허조구는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편지에 의존. 그러니까 이 술과 편지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의존하는 대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허조구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장자적인 사회예요. 장자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물고기를 잡으면 어망을 버려다. 물고기를 잡으면 어망을 버려라. 이게 이제 장자의 사유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걸 깨닫고 이제 삶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편지를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편지가 자신을 파멸시킬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허조가 생각하는 요소가 공사상적 요소와 흡사하다라는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노장 사상을 제가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면 예. 어망을 버려라 그게 뭐예요? 욕심을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그거는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도 있고 욕심을 버리라는 뜻도 있고 이 물고기 장자의 그런 사유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욕심 집착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뭔가에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하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무소유적인 요소하고도 비슷한 거죠. 무소유에서도 보면 그 법정 스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시계가 만약에 두 개다 이런 의미가 없다. 내가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것은 누구에게 줘야 된다라든가 그런 의미를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지나친 어떤 소유, 집착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새를 잡으면 화살이 소용없다 이거. 네, 그렇죠. 그거 정말 열심히 들으셨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장 사상만 보겠습니다. 노장 사상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인데. 이거 재밌네. 예예. 예. 새 아까 그 있었어요. 그 첫번 시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예예 예, 헛되고 헛되. 그러니까 보면 이게 제법 종교라는 게 여러분이 뭐 불교, 기독교 얘기 나누지만 결국은 유사해 안 유사해.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허조구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거기 노장사상 두 번째 달락. 허조구의 사회에 대한 시각은 현재 드러나 있는데, 편지를 아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어떤 해리스 풀버에게 보낸 편지에는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인간은 소외로 인해서 존재의 가능성마저 위협받는다. 기계가 선이라는 개념을 포섭했듯이 파괴의 기술 역시 어떤 성의상학적 요소 성격을 지녔다. 이래서 실용적인 문제가 동시에 궁극적인 문제가 됐다. 그래서 멸종이라는 단어가 비유가 아니고 선과 악은 현실적인 게 됐다. 그러니까 밑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인간이 실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또 기계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요즘 저도 문제지만 이게 지하철 같은 거 타보시면 아시죠? 지하철 타보면 책을 읽는 사람이 한번 여러분도 지하철 타보셔서 아시죠? 이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다 스마트폰. 책을 읽는 사람이 바보야. 이게. 네. 책을 읽는 사람이 책을 읽지 않나요? 제 말이 맞죠? 근데 옛날에 이거 스마트폰 없을 때 어땠어요? 다 책을 읽었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뭘 물어봐. 이거 뭐지 하면 다 스마트폰 검색. 그죠? 다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네이버가 이제 검색하던데 이게 네이버인 줄 알아. 네이버. 이유신적. 이게 아니잖아요. 네이버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아세요? 내비게이션 익스플로러의 이 줄임말인 거 모르셨죠? 내비게이션 탐색하는 거하고 익스플로러 탐험자. 이거 합해서 네이버가 된 거예요. 원래 진짜로. 내비게이션, 내비 찍고 가잖아요. 내비 찍고 가고. 이게 탐험자. 탐험자. 익스플로러. 그래서 네이버. 근데 이걸 네이버인 줄 알아. 하도 잘 찾아주니까. 아니, 이거하고 달라요. 네이버하고 네이버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에 전 플라톤이 그런 말 했던 진짜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다. 아, 정말 멋있는 말. 여러분,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는데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진짜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틀려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3000년 전에 벌써 이 스마트폰 세상을 내다본 것처럼 대단하죠. 그래서 하여튼 허조부가 이런 이제 게시된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제일 마지막 그 15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언어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자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장자의 외물편에 득어망전 극토망제 이렇게 써놨죠? 15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지금 보고 있어요. 15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득어망전이 뭐예요? 물고기를 얻으면 얻을 득자잖아요. 전이라는 게 이게 이제 망, 물고기 잡는 망전자예요. 그물망, 그물망. 이걸 잊어라. 득토, 토끼를 얻으면 망제. 이거 걔도 이제 토끼를 잡는 이제 그 덫 같은 거래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잊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그냥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전달이 되면 집착을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로우의 허조구에서는 이런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자 넘겨볼까요? 16페이지. 16페이지 보세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겨야 하며 죽음을 이해하듯이 삶을 이해하여야만 삶의 보람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 이런 말 나오죠? 성경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맞아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예. 죽은 자를 장사하지 않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이 워낙 유명하니까 뭐 그런 내용 뭐 역시 또 예, 그렇죠. 예, 뭐 다 유사하니까 뭐.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뭐다? 장자적 사유. 이 장자의 사유가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재물론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딸들을 키우시면 딸이 뭐라 그래? 나는 커서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말 하죠.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이 말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맞잖아요. 결혼하지 않나.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근데 딸이 결혼을 해. 그럼 결혼의 맛을 알아. 그 집에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보면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보면 삶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보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로 보는 예를 이걸 들어요. 이 장자에서. 재밌지 않습니까? 장자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딸이 뭐 이제 아빠하고 살 거야 했다가 결혼하니까 집에는 찾아오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재물론 많이 가져가라고 말이죠. 네, 그렇죠. 가져가려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 재물론이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옛날에 거기 여기가 진왕에게 끌려갈 때 처음에는 두려워 눈물 흘렸지만 왕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때요? 진귀한 물품, 산의 진미가 즐거운 걸 봐요. 그러니까 왜 눈물 흘렸는지 후회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면 우리가 두려우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밑에 인용문 밑에 장자는 죽음이란 기가 변해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막 구글 쳤어요. 구글 치고 막 흥겹게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은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느냐. 이것도 그냥 기가 흩어진 것이다. 기가 흩어진 것인데 뭐가 뭐 슬픈 거냐. 이런 식으로 장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복귀 자연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이 도현명의 이 잡시 기칠은 인간의 죽음을 대지의 회귀 돌아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보기 한번. 네, 잡시 기칠 도현명. 집은 여행길의 숙사이니 나는 길가는 나그네와 같다. 가고 어디로 가려 하는가. 남산에 옛집이 있다. 네, 참 이것도 멋있는 말이죠. 집은 여행길의 숙사. 숙사라는 것은 자는 집, 여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관. 숙사라는 게 어려우면 여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나는 길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길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네, 학습생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의 학습생이다? 천지 여관의 학습생이에요. 천지 여관의 학습생이다. 맞죠? 천지라고 하는 여관에서 소풍 나왔죠? 소풍.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런 천상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현명의 이제 견해가 생사의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장자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냐. 이거 아까 제가 장자 이야기 했잖아요. 장자는 만물의 생사가 기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보세요. 아내가 죽었을 때 있죠. 다리를 뻗은 채 동의를 두드려요. 북 같은 걸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장구의 한 가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까 써놨잖아요. 인간의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보는 거예요. 상대적 차별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네. 그래서 이 재물론에서는 10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번 봐보세요. A라는 사람한테 하고 B라는 사람한테 가. A라는 사람은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B가 잘못했다고 그래. B라는 사람 가면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A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역지사지라는 게 그거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게 이때는 이 G라는 게 땅지자가 아니라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땅이라고 보내면 큰일 나요. 포지션, 처지. 예, 예, 그렇죠.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해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역지사지거든요.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무슨 논이다? 재물론이다. 재물론. 다 나의 관점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재물론의 관점에 대한 시가 음주 기판에 또 나와요. 거기 9번이라고 써진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기 사람의 행동은 네, 있죠. 음주 기판 도현명. 사람의 행동은 천차만별하거늘 누가 옳다 그르다를 가릴 것인가. 멋대로 경솔하게 시비를 정해놓고 부하 내동으로 잘했다 못했다
떠들어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잘났다, 나가 잘났다, 잘났어 정말 이런 말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17쪽 밑에 셋째 줄 이러한 내용은 벨로우의 허주구에 나타나는데 딸의 양육권 문제로 법정에 가요. 그곳에 있는 재지은 자들에게서 허위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 베라벨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래서 오, 이 배우 같은 놈들하고 호불호 되었다. 하나같이 연극장이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생사는 어떻게 보면 연극이죠, 연극. 우리는 이 무대 위에서 행동하는 무슨 연극표예요? 커튼 연극표. 커튼 연극표. 맥베스에서 이런 말 나오거든요. 우리는 정말 커튼 연극표예요. poor player.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poor player. 인생이라는 것은 걸어다니는 그림자고 커튼 연극표다. Life's but a walking shadow. 시스페어리티 인생은 무대이고 그렇죠. 우리는 무대 위의 연기자다. 그렇죠. 인생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고 그래서 walking shadow of poor player. 이때는 가난한이라고 보내고 큰일 납니다. 이때는 허투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물론 연극배우들이 가난하긴 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커튼 배우예요. 여러분도 인생 지금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컷하고 다시 찍을 수 있어요? 컷하고 다시 20년 전 다시 돌아갈래? 네? 박하사탕처럼 막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A poor player. 멋있죠?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poor player. 이렇게 세익스피어가 맥베이스에서 이야기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극장이들이다라고 했죠. 자, 1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8페이지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끝나가니까 5분 1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조부는 강박적으로 18페이지입니다. 둘째 글에 편지를 쓰지 않고 명상에 잠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누구에게도 전할 메시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득어망전 득토망토하고 비슷한 것이다. 이런 거고요. 결국은 내적인 각성을 하는 것이 재물론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물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좀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제가 좀 정리하는 것이 18쪽에 이제 쭉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설명도 있고 19쪽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갈게요. 19쪽 결론. 그래서 지금까지 이 허조글을 이런 불교와 노장 사상을 중심으로 도연명과 비교를 했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 벨로우는 거기 결론의 한 다섯째 줄에 부조리한 현대 사회에서의 고통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용문 바로 밑에 이처럼 벨로 19쪽 보고 있어요. 19쪽 인용 결론 부분에 인용문 바로 밑에 이처럼 거기 보고 있어요. 벨로우의 작품의 주인 인물들은 문화적, 사회적 소외뿐 아니라 내부에 있는 황폐한 공허를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실래요? 호된 시련. 네. 호된 시련, 위기, 경과의 직면. 그것의 이상적 목표는 세상에서의 지식, 인식, 그리고 확신이다. 그것의 초보자의 행동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잘 보살펴야 한다. 그것은 아주 간단히 어른의 현실을 직면하는 생활 방식이다. 자, 그러니까 이 허조구도 시련과 위기를 겪으면서 각성의 여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주인공 허조구가 이런 천진난만의 상태에서 지식을 얻은 상태, 생애 대체함에 있어서 무능한 상태에서 능력을 갖는 상태로 전이라는 것은 이제 트랜스포한다고 영어로 갈아타는 거예요. 트랜스포. 써보세요. 전이라는 게 트랜스포라고 그래요. 트랜스포. 우리 암세포가 전이되었다. 이게 갈아탔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 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각성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선사상과 유사하다. 자, 도연명은 사회의 부패, 어둠, 허위에 대해서 감지했죠. 그래서 이제 인성으로 돌아갈 걸 이야기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연명은 이 자연을 되게 숭배하잖아. 이게 이제 노자 도덕경에 보면 25장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원문으로 인법지 지법천, 천법자연, 천법도 도법자연인데 여기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법이라는 것은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로가 노란 뜻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 본받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받는다. 여기서 이때 법은 우리가 흔히 말 로가 아니에요. 본받는다. 그러니까 인법천이 뭐 인법지니까 뭐 사람은
땅을 본받고 집업 천이니까 뭐예요? 땅은 하늘을 본받고 천법 도니까 뭐예요?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법 자연이니까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근데 이때 자연은 네이처의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자연이, 그러니까 원래 자연이 여러분 뭐 풀꽃이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네. 읽어주실래요? 도덕경 제25장 노자.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네,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사상적인 것들도 상당히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네. 자연이 이제 스스로 예 스스로 그러네요. 그렇죠. 스스로 그러네요. I am, who I am.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거기서 이게 따온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뭐 이런 기독교적인 것도 예, 아 역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예,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연관성이 당연히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고 21쪽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1쪽에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그 넷째 줄 이걸 제가 다 하려면 3시간이 걸린다는 말 이해가 있죠? 네. 넷째 줄에 이 소설의 앞부분에 허조가 이제 집을 도는 장면, 거미줄에 덮인 장면 이런 것들이 복잡한 심경 이런 걸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또 청소하는 것은 마음을 청소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또 끝부분에서 허조가 루디빌곡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새해를 이제 하는 게 재생, 정식적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요약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곡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벨로우는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공의 자아인식이고 이것이 선적 깨달음과 의미가 상통한다. 이들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불교 노장사상적 요소는 도현명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불교 노장사상적 요소와 공통분모를 갖는다. 필자는 선사상이라는 것이 동양의 작가들에게만 21페이지에 있어요. 21페이지. 선사상이라는 것이 동양의 작가들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구의 많은 작가들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선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걸 목적으로 의미를 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바다로 갔던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무슨 본능이에요? 귀소 본능을 가졌죠. 이처럼 서양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동양 문학의 연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제가 이건 2002년에 제가 20년 전에 벌써 이걸로 이제 영문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다 한 게 아니고 그거 다 하려면 거의 날 새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셀린저와 벨로우에 대한 그 셀린저는 뺐고요. 벨로우도 좀 요약해서 제가 원문도 빼고 너무 페이지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우리말로만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 말씀씩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 목사님부터 한 말씀씩.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그러면 한 말씀씩 1분 정도 멘트해서 마무리, 네, 소감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박사님 강의를 듣고 서양도 동양도 같구나 생각이. 원래 그 기독교 사상이 먼저 서양에서 나지만 학문적으로 봤을 때 동양에서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아, 예, 음식으로 따지면 그 음식은 그 가만히 놔두면 자꾸 부패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부패되지 않고 파괴되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역시 그 성경이나 문학 그래서 부패되지 않고 파괴되는 우리 정신을 깨우쳐주고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서 목사님. 저도 갑자기 말하는 마음이 막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뭐 좀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뭐 해봤자도 성경밖에 더 있게 있습니다. 뭐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결국은 예. 우리가 삶이라는 게 네. 그런 식으로 뭐 문학도 뭐 그렇죠. 맞아요. 회귀 본능 그의 거기에 원점으로 오기까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겹쳐서 체험하면 이렇게 하면서 뛰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이은실 선생님이 예. 제가 한 말씀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소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 색다른 걸 발견하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기 제가 이강석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그 들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아니요. 아. 영어 박사님. 아, 영어 박사님. 아, 잘 예,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영어 책임지시고 예. 인문학 강의도 지금 아, 전, 예. 중국적으로 다니시는 예. 분인데 그래서 아침에 문자를 날렸는데 장상 그 교수님, 박사님 아시냐고. 근데 그분도 이제 이제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저는 뭐 이제 기독교도 있고 있다. 세례도 받았어요. 문학강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부터 또 많이 접했는데 오늘 이런 걸 접해서 너무 감사하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그 영화에 관심이 그리고 또 이제 솔베르르 우리 전체도 유대계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들어오고 보고 배워왔던 그런 이제 유대계 아까도 말씀하신 성경적인 사상과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사상과 이제 말씀하실 때 많이 들어보고 좀 그렇죠 유사한 게 많죠. 네 아주 그 많이 들어보고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 전도를 하는데요 중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지나가더니 글로 맨 거기다가 성경책을 몰래 넣어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딱 무릎을 치고 깨달은 게 창세기 1장 1절이래요. 그거 듣는 기분. 아, 그렇죠. 무명의 상태 대체 어디 있었다고.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말씀 하시죠. 네, 소감만. 정청호양의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 많이 읽어보게 될 것 같고. 잘 감사합니다. 예, 또 이게 또 영어를 또 잘하시는데. 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사학위 쉽게 통과하려면 심사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이런 시대는 박사학위 통과 안 시킬 수 없겠구나. 심사자가 어떻게 벨로우를 알고 어떻게 도연론을 알겠어요. 통과 안 시킬 수 없겠구나. 그걸 내가 옛날에 알았으면 박사학위를 준비하는데. 또 하나는 학문의 구조가요. 제일 밑에 자연과학이 있고 그 위에 인문학이 있고 또 학문의 왕이 철학이 있고 그 위에 신학이 있고 신학 위에 뭐가 있어요? 신학 치고요. 신학이요? 성경. 그 위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신학. 성경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 아니면 세상 이치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 거의 다 기독교인 같은 데 예수 알면요 세상 모든 이치 인생 진리 끝난 거예요. 이상. 예, 아니,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좀. 아 예. 아 저는 선생님 가운데 사실 거기 문학프로에서도 사실 많이 듣고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중국어를 사실 전공했거든요. 전공했는데 오늘 그 도현명 사람하고 노자사랑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강의하시는 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미리 예습을 해갖고 와야 되겠다. 네. 네,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제가 이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니까 네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신앙송 열심히 해주셨는데 한 말씀. 네, 반갑습니다. 제가 중2 때 밀중사관의 동양문학책을 50권을 샀고요. 삼성당의 그 서양문학을 50권을 사서 중2 때 다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용돈을 다 절약해서 그게 돈이 꽤 됐는데 그때는 민중서관 책하고 삼성당 책이 유명했었어요. 근데 우리 장우성 박사님은 이번에 또 학위를 따서 12개째 학위를 따셨나 제가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이미 이게 몇 년도에 20년 전에 네, 그러니까 대단하게 학문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했고 이 논문을 이거 직접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요약한 살펴보셨네요. 요약한 겁니다. 상부 문항 이런 예, 거. 예, 많이 하셨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소설 허조부 그 벨로의 작품과 노장사자 불교 그 도현명의 그 이거를 깊이 있게 다시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신 게 아, 역시 진짜 흥문하는 분은 다르구나 그런 거를 느꼈고요. 결론에서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서로 비교 문학을 해서 동서양 비교 문학을 해서 이게 다 우리가 서로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양에 관한 그런 사고도 존재하고 동양은 또 선사상이 서로 좀 통하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늘 말씀하신 거는 또 기소 본능 마지막에 느끼는 재생 뭐 정신적인 깨달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한문 예? 한문 이렇게 뭐 25장 정도 되는 이거 독서를 하신 것 같은데 강승도 목사님과 서기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신 목사님들 모임 분들께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웅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일단은 사람이라는 누구나가 죄를 찾아가는 거고 인생의 연기를 간다고 볼 수 있고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자신의 눈을 살피면서 금지로든지 술로든지 그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결국은 한계 부딪혔다는 거. 그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해야 될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나아낼 수 있는 해결 준비를 그런 글과 그런 복음을 연구하면서 써나가겠다. 그런 다짐을 전달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뭐 1분 반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다시 녹화해서요.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